이 가방은 어디 거, 거죠? 목소리가 무슨. 이 가방은 코스에서 세일을 할 때, 아, 맞아. 올 봄에는 뭐가 유행이다? 탄칸 라벤더 색깔을 하나 있어야 된다. 탄칸. 이게 생각보다 가죽이 진짜 굉장히 좋아. 개부드러워. 이거 세일해서 원래 코스 가방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한 4만원대 주고 샀어. 그게 추가 세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까면 될까요? 네, 까주세요. 까볼게요. 아, 털어요? 털어요. 뭐가 조그만데 뭐가 많다. 네. 난이도 진짜 많이 들어간다. 조그만데 장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에이소 빠순이었네. 맞네. 이렇게가 다 그렇지. 이렇게가 다 에이소. 이번에 새로 나온 향수인데. 어디서 벌써 향수도 나오는구나. 비누. 비누 냄새야. 이렇게 놓치면 나와. 한번 도전해볼 수 있어요? 맡아볼게요. 오, 얘는 조금 더. 냄새가 참 매우 특이해서. 특이하네. 그리고 휴대하기 좋은데 집박치는 거 말해줄까? 이게 향수가 이게 10만원이 넘어. 이 쬐깔한 게. 근데 이게 향수 말고 이 똑같은 냄새가 미스트로 크게 50ml짜리가 나왔다. 10ml이고 얘는 10ml인가 그렇거든? 가격이 걔는 50ml인데 가격이 얘랑 한 4만원밖에 차이 안 나. 뭐 이거 핸드크림은 다 아는 거고 이거 약간 호불호 강한 핸드크림인 거 같아. 냄새가? 냄새가. 근데 나는 이런 타입의 핸드크림을 쓰는 걸 좋아해. 왜냐면 이거 신나게 짜야 되거든. 돌려야 돼. 아, 이렇게 좀 짜야 되는. 나 연구 많이 해. 난 튜브 말고 이런 알루미늄. 이런 거. 럭식당. 럭식당. 아, 럭식당. 많이 썼었어, 어렸을 때도. 아, 숨겨둔 그거. 숨겨둔 아이템. 립밤인데. 립밤인데. 립크림? 립크림인데. 매트한 입술을 많이 바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빠르게 오일리하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면 촉촉한 걸 원하는 사람들이 이걸 쓰면 좋아. 아, 오일리하지 않아요? 이게 로션 같아 그냥. 오, 그러니까 입술 로션 느낌이네. 입술 로션 느낌인데 하고 나서 바로 립스틱을 바르면 색깔이 밀리지 않고 장점이 있어. 약간 맛까지 고려한 것 같진 않아.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게 또 연고 타입이다. 신나게 짤 수 있다. 돈질 아이템? 아, 근데 내가 들었는데 이거 한국에 파는 게 아니라고. 아, 이거 그래서 아마 배송받았던 것 같아, 기억에. 근데 뭐지, 그 손세정대 차서 들고 싶은데 요즘 다 라벨들이 완전 안 예쁘고. 또 이런 거 예쁜 거 들었는데 이거 괜히 기분 좋잖아? 아, 이런 거 꼭 예쁜 거. 샀는데 산 지 내가 내 기억에 한 네 달 넘었는데 한 달에 한 방울 짜고 있어. 아껴 쓴다? 매매와.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근데 이거 냄새 되게 좋아. 이거 약간 자연 냄새. 시원한 풀. 아, 이거는 솔직히 이 냄새 싫다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이건 약간 좀 시원한 풀. 풀 냄새? 풀 냄새. 에이소. 이거는 에어팟. 너가 나 생일을 짜준 거. 맞아. 유나트 공마에서 무료로. 근데 정말 잘 쓴다. 되게 그래도 꽤 되지 않았나? 아, 때 안 타게 잘 쓰는 것 같아. 때가 탈 일이 없어. 일단 색깔이 뭐가 때 타는 게 티나는 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 이거 립. 내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건데. 에르메스는 약간 이게 좀 예쁜 것 같아. 이게 뭐죠? 금장 같은 뭔가가 있어. 이게 뭔 에디션마다 여기가 색깔이 달라. 어떤 에디션은 뭐 이게 아무튼 뭐가 있어. 아... 케이스 들고 가서 저 이거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던지 아니면은 케이스를 같이 구매해야 돼. 색깔이 너무 난해. 난해하지. 이거 그래서 내가 그나마 고른 거야. 되게 안 난해한 색이다. 그나마? 근데 이게 좀 살짝 연하네. 많이 많이 연해.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걸로 샀어.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게? 데일리로 나대면서 바를 수 있는. 나대는 거 되게 좋아하네. 약간 핑크가 약간 회원 느낌? 아, 좀 흰기 드는 흰기 드는. 그래서 그냥 막 그런 거 있지. 그냥 기분 전환하고 싶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뭔가 그냥 진짜 오늘 좀 소비하고 싶다. 엄청난 색이나 뭐 엄청난 기능을 바라보는 사는 거는 비추. 이건 내 솔템이죠. 솔템. 중학교 때부터 썼을까요? 맞아. 기름 여왕은 필수. 여덟 박사는 필수템. 이거 없으면 손 떨려. 그 마지막 장일 때 예민하고 알지. 그치. 파우더 타입. 파우더 타입. 그다음에 이거는 그 눈 환.
아. 요즘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이런 거 잘 쓰나 봐. 난 눈 화한 거 되게 무섭던데. 어. 나는 자고로 눈은 화해야 돼. 아빠, 안마도 막 세게 받고 막. 아. 세게. 라멜 팩트가 막. 내가 원래 팩트를 정착하기 이전에 되게 여러 종류를 많이 써봤어. 아무튼 쓸 수 있는 건 다 썼던 것 같아. 다 썼는데 문제가 그것들은 색깔이 밝아. 근데 이게 원래 유명한 게 알고 보니까 무슨 포세린? 뭐 그게 유명하다며. 포세린 컬러가 유명한데 그건 딱 한국 사람들이 그걸 리뷰를 많이 하더라고. 딱 찍는 순간 그 이건 그냥 화이트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러시아에서 처음 이제 입문했는데 러시아에서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웜 아이보리 좀 어둡기는 한데 그래도 제일 내 피부색이랑 가까운 거. 약간 치마가 조금 더럽네. 퍼프가 이렇게 있고. 오 좋네. 리필 주는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 얼마지? 한 13만 15만 원 하나? 근데 거기 두 개를 사는 거니까. 그런 라멜을 치고는 비싼 줄 아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 그리고 되게 오래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 이거 강추. 청결제 티슈. 오, 아, 이걸 닦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에리아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이거 네, 개인적으로 약간 혼선적으로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가장 예민하고 좀 애기나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낑기는 맞으면 좀 그렇잖아. 맞아. 그런 거 입었을 때 이걸 한번 싹 닦아주면 좀 괜찮다. 깨끗한 그거죠. 바로 버릴 수 있으니까. 아 맞네. 쪄서 버릴 수 있고. 근데 이게 한 박스 사면 몇 개 안 들어서 처음에는 이거 노크에 묻히라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쓴다. 매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인가요? 이건 제 지갑? 한 6만 원대 주고 샀다. 프라이타게 프라이타. 아 이런 거 유출되면 안 된다. 안 되지. 한 번까지 이 정도? 감사합니다. 멋있네. 아 큐. 일단 가방 설명부터 지금 살짝 저 콩 같은 거 굉장히 귀엽네요. 이 가방은 제 영상에도 출연했었는데 저 세일에 마지막 날 갔다 가방을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컷. 그래가지고 어렵게 잘 건진 싸게 건진 가방 윤리의 가방이에요. 맞아 색깔 되게 특이하고 괜찮은 것 같아. 유니크. 저의 가방은 가방치고도 뭐가 굉장히 많네요. 네. 어 이거 혹시 제 방에서 세비신 건가요? 이거는 오늘 선물을 받았어요. 아 저거 이거 친구 집에서 선물 받은 건데 이거 한번 써봤는데 그 진짜 좋아. 이거 티백으로 솔직히 진짜 안 흔한 클렌징 제형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나는 볼 수가 없는데 실이 딱 붙어있나?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나 집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뜯어. 그래 잘 썼나 보네. 다 썼다는 거. 이러지 말지. 이게 생각보다 거품이 잘 나더라고. 이게 이렇게 티백으로 돼 있는 거 같아서 티 먹고 싶지만 이건 진짜 클렌징 폼인데 나 이거 이 부분으로 그냥 얼굴 비벼. 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각질 제거도 한다는 느낌. 녹차 느낌이라서 뭔가 뭐 강하지도 않고 순하고 좋아. 핸드크림은 두 개를 갖고 다니는데 왜죠? 얘는 무향이고 얘는 향이 있는 애예요. 제가 웬만한 향은 머리가 다 아파요. 그냥 뭐 핸드크림도 조금만 세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되게 향이 중요한데 얘가 유일하게 머리가 안 아픈 향. 그냥 샤넬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진짜 머리가 안 했어. 나도 여기서 샘플 받아 써봤다 막 얼굴에 바르는 거지. 기분이 너무 좋고 빨리 잘할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이게 검은 거는 여기로는 뭐 주름용? 뭐 미백용? 그러니까 기능성이라고 들었고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그런 보습용. 근데 단점은 짜기 힘들고 어디까지 다 썼는지 모른다 이거. 그치 맞아. 근데 약 가격이 8만원인가 그럴 거야. 오마이갓. 물에 손 많이 닿는 직업을 있어가지고 이거는 무향 핸드크림인데 무향이 좋아서. 이 일리윤 이거 올리브영에서 본 거 같아. 일리윤 그 피부 스킨케어 제품인데 그 향 있는 핸드크림을 진짜 잘 못 써. 특이하네. 나 핸드크림은 약간 향에 집착하면 사는 스타일인데 나는. 난 사놓고 못 써. 사실.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핸드크림이 두 개나 있고 립 제품도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거는 그냥 인생 15번 잃어버리고 15번 산 맨날 없어져 이상하게. 삐아? 삐아의 침착 버스. 제가 느끼기에는 쿨톤인데 겨울 쿨은 아니고 여름 쿨도 아닌 그런 뮤트럴 쿨 그 어중간한 탁한 색깔이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진짜 얼굴을 밝게 해주는 색깔이고
요즘은 좀 더 반짝반짝 거리는 립이 또 다시 유행인데 저는 매트밖에 안 써요. 맞아, 요즘 글로우. 근데 저 아직 적응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샤넬 립 제품인데 샤넬 립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색이 하나도 없는데 맞아 맞아. 그 중에서 찾은 원석 같은. 아까 에르메스랑 같은 맥락이야. 나네. 근데 그 중에서 얼굴에 맞는 걸 막 원석 같이 찾은 한국인들이 잘 많이 쓰는 색깔이고. 그거는 웜쿨을 가리지 않나 보죠? 네, 어렵지 않아요. 예쁘네요. 약간 브릭 브릭 느낌도 나고 로즈 느낌도 로즈 느낌 살짝 나고. 나고 얘는 69번 어렵지 않은 색깔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징그러운데. 근데 은근히 에어팟 잘 안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나갈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잘 안 쓰는데 참 더러웠죠? 근데 그거는 수입 많이 창출하셨습니까? 생각보다 감을 콩 나듯 뭔가 주문이 들어오긴 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네. 감을 콩. 아무튼 프로2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하. 프로2를 기다리고 있고 일단 좀 컴팩트도 예쁘고 해서 홀린 듯이 가서 저의 원하는 뭐랄까 스타일을 말했더니 이걸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커버력이 어느 정도는 있대. 촉촉한데 또 글로우는 아닌 그 하얀색은 글로우라고 들었고 뭐 이거는 근데 이게 커버력이 안 좋다는 분들도 많은데 얘는 얹으면 얹을수록 커버가 되는 애예요. 그래서 뭐 커버 많이 필요한 날이다가 계속 얹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향은 좋고 뭐 부드럽고 일단 그 이 색감을 따라올 순 없는데 일단 무너짐 쉬고 발림성도 괜찮은데 이제 뭐랄까 되나 그 파우더 처리 안 하고 이러면 그냥 한 번에 싹 하면 다 닦여나가는 그런 게 있다 되나? 아 그러면은 마스크 끼면 줄 짱 나겠네? 그래서 중요한 날에는 파운데이션 쓰지 쿠션 뭔가 오늘 오래 화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쿠션을 잘 안 쓰는 스타일. 그리고 수정으로 이걸 하고 왜냐면 수정할 때는 좀 촉촉한 걸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하고 그 중요한 빡센 날이다 그러면은 뭐지? 슈에모라 그 리미티드 에디션 파운데이션 씁니다. 아하. 그리고 얘는 패딩인데 리안나 언니가 만드신 건가요? 네, 펜티 뷰티. 요즘에는 진짜 회색 쉐딩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살 때만 해도 회색 쉐딩이는 진짜 없고 다 붉은 쉐딩 막 그래서 여기서 막 완전 여기 갈색되고 그러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쉐딩 아예 안 했었고 이거 나와서 이걸 샀는데 요즘에는 파우더로도 많이 나오고 뭐지? 페리페라에서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번에 회색 쉐딩 그거 지라는 동료분께서 주신 편지입니다. 그 동료분이 그만두게 되셔가지고 무슨 편지를 써주셨어요. 여기 끝이 아니네요. 지갑입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카드 세 장밖에 안 들고 다니죠. 아니 카드 두 개 민증 하나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큰 지갑이 현금도 진짜 안 쓰고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지갑 형태의 지갑을 사게 됐어요. 저는 지퍼가 매우 귀여운 것 같은데? 마른이 빠순이에요. 그래서 마른이면은 무조건 좀 뒤집어지는 경향이 있어. 좀 뭔가 안 예뻐도 예뻐 보이는 그런 마른이 효과. 근데 마른이 색감 쓰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쓰는데 딱 원래 동전 지갑형으로 나왔는데 카드 넣고 이렇게 넣으면 끝이에요. 그냥 카드 지갑이잖아요. 아예 뭐 완전 민짜 낫짱 그거는 잊어버릴 게 분명해서. 아무튼 예.